무섭다 야 밤에 넘어가니까.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안녕하세요는 다 알아. 갔다 와? 야 오빠가 로비에 놔두고 간다. 슬퍼. 나도 가고 싶었는데. 잠시만. 이어컨 챙겼어요? 아까 여러분 진짜 죽을 걸, 응? 이어컨 없었던 거? 그 순간 무슨 생각했어? 땀이 나더라. 땀이 나더라. 나는 웃음 참으느라 진짜 죽겠네. 안 그래도 더웠는데 땀이 한 방울 떨어진 게 두 방울이 툭 떨어지는 거야. 아 진짜 아깝다. 진짜 와. 나 웃음 참으느라 진짜. 빠진 거 없지? 다 챙겼어요? 나 어? 왔어요? 왔네? 안녕하세요. 찍어도 되죠? 안 된대. 알았어. 가. 갔다 올게. 네, 갔다 오세요. 고생하고 오세요. 애들 잘 보고. 애들 영상 찍고 있어. 수심만 너무 아파요, 진짜. 한 살 해달라고 하면 되지. 나 물 요거 먹을래. 이거 맛있더라. 아살람 알레이쿠. 우즈벡 라이프입니다. 이번에 저는 루비아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우즈벡의 옆나라 키르기스스탄으로 여행을 떠나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타이 마사지 사장님과 정체를 밝힐 수 없다는 친한 동생, 그리고 키르기스탄의 오시에 살고 있는 우즈벡 동생, 이렇게 넷이서 최종 목적지 키르기스탄의 수도 비시케크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일단 저희는 저희가 살고 있는 타슈켄트에서 택시를 타고 우즈벡의 동쪽 끝에 있는 국경을 넘어갈 예정이고, 국경을 넘으면 키르기즈의 오시라는 곳에서 우즈벡 동생과 조우를 한 후 다음날 아침에 출발할 계획이죠. 현근아, 너 어디까지 가봤다고 했지? 어디요? 이길이요? 오시까지 가봤어. 오시까지 가봤다고 했나? 네. 아, 초행이 아니구나. 야, 너 진짜 대단한 도전이다 이거. 진짜 가기 싫었겠다. 이만 아니었으면. 누구? 누구만 아니었으면? 나? 왜? 상근인데. 상근이 때문에 가는 건데. 아, 나 상근이 돈 아끼나 그런 거 사실. 차라리 자기로 내고 비행기 타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호텔에 처박히다 나와야지 뭐 재미가 없잖아요. 여행이다 생각해야지. 여행을 떠나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웃음이 언제까지 나올까 우리. 여기는 별로 걱정 안 돼. 50까지는. 그렇지. 내일이 이제 맞백이야. 네. 오늘은 여기 길값이 좀 싸나 봐. 그런가 봐. 그래서 나 지난번 갈 때도 여기서 쉬었어. 아 그래? 여기가 싼 걸로 유명한가? 아 이제 3시간 왔는데 반도 못 왔네. 이제 산 넘어왔습니다. 처음에 안드제 왔을 때 이 불빛을 보고 야 이제 다 왔구나 했었는데 아휴 더 가야 되다니. 아 하라쇼 뭐 마나 슈에르다 안전마? 안전 라말 밀라말 헌성하다. 비와서 그런가? 자리가 없어. 여기라도 앉아야지 뭐.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없어. 아 절로 가. 저기 가. 절로 가. 야 마스크 나만 쓰는 거 같다. 마스크 썼더니 나만 썼네. 어디 앉을까? 지금 시간이 9시 20분인데 지금 그만 4시간 걸렸나? 4시간 20분 걸렸지? 4시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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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이요?
즐거웠어요. 네. 아,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맛있는데? 맛집이라서 그런 건지. 어, 진짜 맛있는데? 이 향신료 냄새 안 나. 어. 택시기사 아저씨의 저돌적인 운전 실력으로 인해 저희들은 계획보다 약간 일찍 도착할 수 있었어요. 고생한 아저씨를 위해 그리고 저희도 고픈 배를 움켜쥐며 킬키즈로 넘어가기 전 도시인 안디잔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한 시간여를 더 달려 국경에 도착했어요. 네, 한 시간만 더 가면 국경입니다. 여기는 지금 키르키즈 국경 넘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50분이고요. 와, 화물차들이 엄청 많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카자흐스탄 비자를 할 때 잠깐 넘어갔다 온 거 빼고는 우즈베크에 살면서 국경을 넘어가는 건 처음이거든요. 너무 긴장됩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근데 이 재미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네요. 아, 안 보여, 씨. 무섭다, 야. 밤에 넘어가니까. 무슨, 뭐라 그래. 우리 국한 느낌이네. 오늘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안녕하세요는 다 알아. 아살람 말레이쿠. 아, 나이스 나오는데? 나시부스? 그렇지, 역시. 키르키스에 보니까 이게 반갑지. 그러게. 이 우즈벡 동생의 이름은 마르크예요. 민족은 우즈벡 민족이지만 고향과 거주지는 키르키즈의 오시라는 도시죠. 마르크와 마사지 사장님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터라 이번 여행을 계획하게 된 것인데, 사실 이번 여행의 원초적인 목적은 타이 마사지 사장님의 비즈니스 비자 발급을 위해 비슈케크에 있는 우즈벡 대사관을 방문하기 위함이죠. 비자 발급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하니 패스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키르키즈 관광을 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타슈켄트에서 비슈케크까지 육로를 통해 가는 것은 사실 웬만한 마음가짐이 아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슈켄트에서 비슈케크까지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할 때 운행 시간만 최고 15시간 소요되고, 국경 검문이나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을 포함하면 약 18시간 내지 20시간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비행기를 통해 이동하곤 하는데, 저는 평소에 키르기스탄의 천산산맥을 두 눈으로 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길은 무척이나 고되고 후회할 것을 예상했지만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이곳의 육로 이동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내일 타고 갈 BMW X5입니다.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풍경이 너무 생소해요. 약간 시골 읍내 같은 분위기도 나는데, 여기는 뭐 시내 중심가는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내일 뭐 이쪽 오시 시내를 둘러보고 출발할 건 아니고 아침 일찍 출발할 거라서 여기는 많이 모를 것 같아요. 아마 영상의 대부분은 비슈케크를 찍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열심히... 아! 근데 아까 넘어오다가 이미그레이션 넘어오다가 타이스파 한 사장님이 넘어져가지고 부상자 발생했습니다. 약국에서 지금 약을 사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옆에서 봤는데 너무 세게 넘어졌더라고요. 자, 모두가 이번 육로 여행은 무척이나 힘들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 겪는 우리들의 고통은 어느 정도일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다스비다니아.
살아있네. 와, 그럼 얼마나 차가운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